그 시각 나영의 부탁으로 용주가 일하는 도청 근처에서 함께 식사하게 된 세 사람. 술 한잔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근무 중이라. 아, 맥주 한잔 정도 괜찮다구요. 어? 아, 여기 맥주 두 병만 주세요. 네. 참, 제가 명함 안 드렸죠? 아, 예.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고대 나오셨다고요. 연대거든요? 닭대가리, 내 연대 나왔다 그랬잖아. 닭대가리는 오빠도 도친 개친이면서 무슨.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공부는 잘했거든? 기스네. 야, 그런 사람이 대학 갈 때 재수했냐? 난 한 번에 들어갔거든? 어디 나오셨는데요? 서울 신나라 진선대학이요. 예? 어디요? 아, 야, 생긴 지 얼마 안 된 데 있어. 에이, 그것도 대학이라고. 그래도 인서울이거든? 야, 김혁규. 니네 남매 이런 덜 떨어진 대화 들으라고 부른 거냐? 나 나랏밥 먹는 사람이야. 갑자기 보좌관 용건이 뭐야? 죄송해요. 바쁘신데 제가 뵙자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수지 쪽에 이자카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주거 전용 지역이라서 허가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수지 구청 쪽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까 하고요. 뭐라고요? 나 참 대한민국 공무원을 뭘로 보고. 저요, 공무원의 청렴 유지 행동 강령에 의한 청렴 서약서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정권 말기 레임덕이라고 공무원 사회도 기강이 해해진 줄 아십니까? 레임덕. 오빠 레임덕이 뭐야? 뭐 덕이니까 뭐 오리 같은 거 아닐까? 도날드 덕. 레이징 덕. 누가 남매 아니랄까 봐 무식한 건 똑같구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당신 말 다 했어? 오빠는 뭐 이런 놈이랑 친구를 해? 야, 놈? 지금 놈이라고 했어요? 그래, 했다 했어! 이런 쉣더 퍽! 퍽이 아니거든요? 퍽은 F로 시작하니까 발음을 퍽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퍽! 잘났다 잘났어! 그렇게 잘나고 청렴 결백한 공무원이니까 이거 내가 산 거 이런 거 이거 먹으면 안 되겠네? 뇌물이니까! 이거 오늘 다! 그래, 터치! 페이! 오케이? 야야야, 김은혜, 김나영! 야! 페이는 F가 아니라 P로 시작하거든? 헤이!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 왜 진짜 터치 페이지 저기 여기 밥값 얼마예요? 30만 원입니다. 예? 30이요?